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23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reluctance, 주저함. 아, 이럴 줄 알았어. 주저함. 아, 죄송합니다. 자, 주저함인데, 자, 어떤 주저함은 to follow official healthy eating recommendation까지. 자, 성형사용법이에요. 자, 따르는데 공식적인 건강하게 먹는 recommendation, 추천 혹은 권유사항이죠. 추천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으면 좋아, 난데 에이 싫어, 나 먹기 싫어, 이렇게 주저하는 이유는, 자, 마이 조동사 동사원형. 자, 아마도 왜냐면은 benefits, 이익. 자, 2점 이라고 할게요. 2점들인데 저브 다이어트 체인지까지. 그럼 식사 습관을 바꾸는 2점들이 복수 주어였죠. are not seen 수동. 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 as 뭐뭐로서겠죠. 자, outweigh는 넘어서는, 자, 넘어서는데 the barriers of behavior change, 행동 습관 변화, 행동 습관을 변화시키는 장벽. 장벽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보여지지 않는데 as 뭐로써? 자, 이 행동 습관을 변화시키는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넘어서는 그냥 쓰면 안 되겠네요. 이점으로써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바꿨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이 더 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except for는 제외하고. 자, 누굴 제외하냐면 건강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자, 콤마에서 후 썼죠. 바꿨으면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and day로 바꿨어도 됩니다. 자, 하면 정 건강 전문가들은 have knowledge, 지식. 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뭐 vital로는 중요한. 자, 롤, 역할에 대해서. 자, 어떤 역할이냐면 that nutrition plays in supporting healthy body까지 이렇게 묶여요. 다음 play a place 에서는 작용하는, 들어가있다 되네요. 영양소, 자, 영양소가 작용하는, 자, 영양소가 작용하는 것은 역할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play a role을 거꾸로 쓴 것이라고 봐도 돼요. 사실상 자, supporting healthy body, 건강한 몸을 유지해 주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문가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prioritize 하면은 우선화, 우선화 시킨다. 우선화는 없고요. 우선화 하는데, 자, 그들의 aspect를, 측면. 자, 그러면 그들의 음식의 측면을. 자, over는 then이에요. 뭐뭐보다요. importance to the health. 여기서도 빈칸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거꾸로 쓴 다음에. 자, 뭐 건강의 중요성 측면보다는 다른 측면, 맛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취향이라든가. 자, eating habits. 이게 복수 주어예요. 자, 뭐 먹는 습관들은 are very difficult. 어려운데 to influence가 앞에 나오는 형용사 수식해줘요. 그래서 부사용법이에요. 부사의 형용사 수식용법. 자, 수식으로 어려운데 영향을 주기에. 자, on enduring은 지속적인이라고 하면 돼요. 지속적인 베이스, 근거로. 자,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as는 여기서는 왜냐면 이겠죠. because의 뜻으로 썼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는 왜냐면, 자, they argument. 아, 여기 이상한 단어 쓰는 바람에. 자, they에서는 they가 말해주는 게 건강한 식습관이에요. 자, 건강한 식습관들이 argument는 여기서 증가. 원래 논쟁하다의 명사인데 논쟁에. 그래서 동사로 증가하다라고 희한하게 쓰는 바람에 헷갈렸습니다. 자, 이 건강한 식습관들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 복잡한 패턴. 자, 복잡한 패턴을 of feelings, S, 그다음 values, S, 그다음 tradition, S 묶어주시고. 자, 기분이라든가 가치라든가 혹은 전통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먹으려면 야채도 사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다가 하면 똑줄 빠지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established는 앞에 나오는 패턴을 수식해주는 과거분사예요. 이 다음 복잡한 패턴은 설립되어진. 자, 설립되어졌는데, 자, 이미 초기 아이 시절에,
자, 그리고 리메이닝 하는 것은 누구냐면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는 이 패턴이에요. 이 식습관의 패턴들은 남아있었는데 서브컨시스는 무의식적인 무의식적 아니고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의 레벨에서 자 트루아웃은 여기서는 사람의 평생 동안 내내니까 평생 동안 남아있던 것을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abstract knowledge 추상적인 지식 자 추상적인 지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추상적인 지식인데 imparted by official agents까지 묶여요. imparted가 더 앞에 나오는 knowledge 수식해줘요. 그래서 어떤 추상적 지시하면은 전달된 수동의 뜻이죠. 공식적인 대리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 아니면 건강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추상적인 지식이란 것은 자 여기서도 빈칸 주의하셔야 되는데 rarely 부정어죠. 그러면 rarely sufficient는 충분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한데 in itself는 지식 자체로 자 to 전달하기에 to motivate는 동기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못한데 변화를 in 어디에서 eating habits 식습관에 있어서 the favorable은 호의적인 응답이 아마도 would be 될 것인데 would 조동사 동사원형 더 likely 더 발생할 것 같다 사람들이 호의적인 할 것 같다 Oops. 그럼 더 호의적으로 반응한단 말은 사람들이 식습관을 더 바꿀 것 같다 만약에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자, new knowledge 그 새로운 지식이란 말은 새로운 식습관에 대한 지식 새로운 식습 식습관에 대한 지식이 were presented 되어진다면 수동으로 제시되어진다면 자 within 여기도 중요해요 내부죠 자 내인데 어디 내에서 within the framework of individual milieu 그러면은 다 전체를 묶어갖고 개인적인 환경의 틀 안에서 털 안에서 틀 자 프레임워크가 여기서는 틀이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 자 individual milieu 하면 여기서는 milieu가 환경이란 뜻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썼네요 이번에 자 along이든 그냥 함께예요 자 사회적인 형용사 문화적인 두 번째 형용사 그리고 종교적인 종교적 자 그러면 consideration은 고려사항들과 함께 자 고려되어질 때 자 그러나 자 this는 이러한 고려 이러한 고려는 자 rarely 거의 the case는 그러한 경우가 아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란 말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뭐 주제는 쉬워요 해석은 좀 꼬여있지만 자 what makes it tough to change에서 감옥적어 진목적어 구조를 썼죠 무엇이 그것을 어렵게 만들까 뭐를 진목적어 change eating habit 먹는 습관을 이미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는 것을 건강에 좋다고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습관을 엄마 아빠가 도넛이나 먹고 있는 식습관을 야 너 도넛 먹으면 몸이 안 좋아 나중에 바깥 전문가들 얘기한다고 된다 안 된다 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재를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따르기 어려운 이유